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. 아 오늘은요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서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었던 몰카에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. 제가 예전에 신길동에 매운 짬뽕을 먹으러 갔던 적이 있어요. 그때 같이 갔던 동생이 있는데요. 아 제가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형님. 얼마나 매운지. 이건 뭐야? 국물까지 다 드셔야 돼요. 국물 두 모금. 두 모금? 네, 지금 두 모금. 아니 지금 안 맵잖아 형님. 하나도 안 맵잖아. 원래 감기 걸릴 때는 매운 게 얼큰한 게 최고거든요. 근데 형 진짜 짜장면 맛있어요. 드셔보실래요? 저도 안 줄 거예요. 옆에서 상당히 깐족깐족거렸어요.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거에 좀 비호감을 느껴가지고 댓글을 안 좋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친구에게 한번 몰카를 해볼 거고요. 어떤 몰카를 할 거냐? 제가 어제 그 친구에게 먹일 무시무시한 피자를 만들어 놨습니다. 자, 제가 그 피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. JJTV 구독 플리즈. 제가 이 캡사이신을 뿌리기 전에 조금 피자에다 표시를 해놓을게요. 그래야지 그 부분을 제가 안 먹으니까 좀 뜯어놓겠습니다. 돌을 일단 가운데 표시부터 하고 가운데 표시부터 좀 해놓고 자 여기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다가 캡사이신을 뿌릴 거예요.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뜯어놓을게요.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반쪽에만 캡사이신을 싹 그냥 촬영아 미안하다. 캡사이신 많이 맵나? 와 찬영이 이거 푹 가겠는데 이거 싹 하고 푹 하고 가겠는데 그냥 여기다가 피자 치즈를 싹 올리고 그대로 이제 피자를 만들어 주는 거죠. 이때 캡사이신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게 좀 조심해서. 자 그리고 페퍼로니. 계산, 피자값 계산했습니다. 자 이제 이 피자를 꺼내서 구워서 가지고 가겠습니다. 자, 네 오븐 온도가 좀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의 컨셉을 좀 뻥을 치면서 얘기를 할게요. 완벽하게 좀 짜야지 속지 않겠습니까? 혹시나 의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 의심을 미리 없애놓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말도 안 되는 컨셉을 짰다 내가. 찬영아 잤냐? 네, 좀 잤어 형님. 아 그래? 야 미안해 지금 가도 돼? 네 형님 어떻게 오시게요? 나 오토바이 타고 갈 건데 나 주소만 좀 찍어줘. 네. 오늘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악플읽기랑 그리고 악플읽기 하기 전에 내가 피자 하나 구워갈 거거든? 그래갖고 좀 뭔가 좀 컨셉 잡고 남자답게 피자 먹는 방법 해가지고 싸나이 그러니까 싸나이가 피자 먹는 방법 막 해갖고 하나 막 할 거야. 그냥 캐릭터 보면은 할 수 있을 거니까 옆에서 하면 돼 그냥. 그거 하면 되고 주소만 좀 찍어줘. 나 한 10분 있다 출발할게. 네 전혀 의심을 안 하고 있죠. 네 이거는 뭐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는 몰카다 이건. 아이 좋아 훌륭해 훌륭해. 아 이렇게 제가 어제 표시해놓은데 여기 기준으로 요쪽 캡사이신 조금 더 빨갛긴 한데 솔직히 몰라요. 이 정도면 반만 딱 잘라가 봅니다. 반만. 갑시다. 야 얘만 좀 가지고
얘만 좀 가지고 와. 이거요? 어. 이건 나 나머지 갖고 왔어. 그래서 컨셉은 이게 얇은 피자야. 응. 그래가지고 그냥 사나이 좀 남자답게 피자 먹는 거. 그래서 진짜 짧게 한 진짜 2분 내로 편집할 수도 있어요. 빡빡빡 해서 먹고 꺽 하고 끝. 그냥 뭐 그 정도 느낌. 아 그리고 ASMR 좀. 아 지금 안 돼. 아, 남자답게 딱 멘트 시작하고. 네. 그러니까 컨셉이 열리자마자 팍팍 저것도 팍팍 먹고 끝. 딱 그냥 무식하게 먹으면 돼요? 어 무식하게 먹으면 되는데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그냥 딱딱 먹으면 돼. 네. 알겠어.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JJ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. 네 반갑습니다. JJ 동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MC로 활동하고 있고. 네. 네. 또 뭘로 활동하고 있죠? 지금 리포터로 네, 활동 중입니다. 그리고 유튜브. 유튜브. 얼마 전에 시작했다가 네. 바짝 말아먹고 있죠. 네네네. 구독자 137명. 크, 137명 몇 달 만에 모은 거면 대단한 거예요. 저도 한 네 달 동안 막 80명이 됐어요. 아, 힘든 싸움이네요. 네. 아무튼 그래도 오늘은 네. 뭘 할 거냐. 남자답게 사나이의 피자 먹기. 사나이 하면 또 저 아닙니까? 너 전라도 사람인가? 네, 저 아, 전라도 사람이에요. 그럼 전라도 말투로 먹어주세요. 네, 와 한번 이거 화끈하게 한번 먹어봅시다. 네, 자 네. 피자. 남자답게 토프하게 딱 열어, 확 열어야지. 확. 싹 열어서 내가 일부러 반만 잘라왔어요. 반만. 네. 반만 잘라와서 자 잡아서 접어버려. 접어 빨리. 남자답게 시원하게 확 딱. 어? 깐지나게 남자 이거 막 까우가 있지 마. 어? 와. 자 남자답게 이렇게 먹는다고요? 이렇게 먹습니다. 남자답게 피자 먹는 방법. 그냥 확 접어서 화끈하게 그냥. 개가 있어. 존머. 남자답게 먹는 거 역시자 그냥 싹 남자답게 딱. 에? 남자 까고 갈지. 맛있지. 아 이거 뭐 맛있나? 피자는 시원시원하게 먹어야 돼요. 여기서 그냥 뜨끓도 손을 먹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화끈하게. 화끈하게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죠. 맛있다. 아 근데 이거 좀 식어가지고. 하지만 남자는 식은 거 신경 쓰지 않죠. 그냥 확 빡 딱 싹 빡. 네? 형 이거 매운 거예요? 살짝 매운 맛. 살짝이 아닌데? 뭐 왜요? 아. 아. 근데 이렇게 꼭 먹어야 돼요? 맛있잖아. 빡세네. 와 맵다. 와 남자랑 매운 거 잘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형님? 그죠 남자랑 그래. 남자랑 어? 네가 내가 돈이 없지 까우가 없나. 얘 또 매운 짬뽕에 이어서 또 매운 빵이에요 형님? 와 이거 엄청 매운데? 매운 못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. 피자가 뭘 매워. 아, 참 솔직히 핫소스 조금 넣었어요 조금. 이 형 매운 거 중독이다. 아 이거 진짜 맵다. 안 매운데? 진짜 매워? 엄청 매운데 나 이 정도면 먹을만한 거야 인마. 아니 형 이게 더 매운데 아. 안 매워. 뭔 소리야 이 새끼. 뭔 아 웃기려고 별 개. 아 진짜로. 아 형 저 진짜 눈물이 난다니까 지금. 아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눈물이 너무 맵다. 와 안 매워요? 응? 네 거에 막 캡사이신 넣었어. 아. 아 어제 너무 맵더라고. 아 피자가 이상했어. 아 너무 매워. 지금 미칠 것 같아 솔직히. 아. 아 형 거 안 매워요? 내 거 먹을래? 아 다르네. 그래 뭐가 빨갛더라고. 난 그래도 뭐 케찹인가 했지. 아 뭐 피자가 아 요즘 내가 피자를 안 먹으니까 몰랐어요. 형이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. 아 내 건 먹어봐. 내 건 진짜 하나도 안 먹었어. 그래. 이거 많이 매워? 형 진짜 매운 짬뽕보다 매워요. 형. 내가 그래도 형 방송이라고 형 이거를 지금 몇 입을 세 번 먹었어. 세 번 이거를. 이 형 또 깜짝이야.
존나래요. 와, 캡사이신 씨. 전에 걸 미리 찍어놓고 이걸 다음에 할 걸. 아, 땀 너무 났는데. 제이리가 저까지 이제 말 안 해주네요. 몰카는 말해주면 안 되지. 캡사이신은 그냥 생으로 먹었으니 원래 이거 희석해서 먹잖아. 좀 뭐가 뭔지 모르. 저 아예 매운 걸 싫어하니까. 아, 짜증 너무 나네 지금. 아. 맹튜브 많이 구독해주세요, 여러분. 안녕.